수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대입을 8개에다 대입하는데 대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음향에다 뭘 대입하느냐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음향 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양에다는 주로 남성적인 원리, 음향은 여성적인 원리, 그렇죠? 그 남성적인 원리가 세 개 겹친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하는데 서양적인 사고로는요 양을 선이라고 보고 음을 악이라고 보는 그런 방식의 사유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선악이라는 건 2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음은 선하고 양은 선하고 음은 악하다? 그러지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는 남성적인 원리, 하나는 여성적인 원리. 그 다음에 밝은 거, 어두운 거. 빛과 어둠이, 어둠은 나쁘고 빛은 좋은 거예요. 참 그거 이상한 생각이에요. 어둠이 없으면 그 어떻게 살 거예요? 빛만 있으면 있는 세상 좋은 세상일까요? 그거 파괴는 나쁘고 창조만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게요? 세상 날변합니다. 그 인도의 신상을 보면은 어떤 신상이 있느냐? 한 면은 아주 자비로운 모습이고 한 면은 악마예요. 이게 신이에요. 인도의 그 신에게 바친 찬가 중에 하나, 대지 여신에게 바친 찬가가 뭐냐? 만물을 길러주는 신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뭐라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신이다. 대지 여신이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에 묻히잖아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신이 대지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는 선하다, 하나는 악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너무 인간 본위의 어떤 좁은 소견이라는 거죠. 음과 양도 똑같아요. 예전에 남존여비 사회를 오다 보니까 양이 남성적인 원리라는 것 때문에 양은 선이고 음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사고들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올시다죠. 그냥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옳아요. 주역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평등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등이. 세상을 차등적으로 봐서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뭐는 높고 뭐는 낮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고는 자꾸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구성할 때. 계급의식 같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역할이죠. 역할. 역할이 다르지 그것이 꼭 계급이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참 양극화도 그래서 일어나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봅니다. 양극화가 극복되지 않으면요 인류가 양극화로 멸망할 거라고 보는 미래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극화. 지금 저는 주역의 그 주역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사유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음양이 절대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음은 음이기만 하고 양은 양이기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야, 음양이니까 우선 음양에 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기만 하다? 그렇지 않아요. 주역의 음양은 어떻죠? 이분, 아주 고정불변의 이분법이 아니라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순환 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고정불변의 이분법하고 달라요. 그렇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간다는 얘기, 태극기가 그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생겨먹었다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된 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해서 커져다가 쭉 줄어드는 순환이 태극기가 나타나죠. 아, 그 제일 정말 나 제일 듣고서 정말 황당무계했던 소리 중에 하나가 태극기가 저렇게 생겨서 남북 분단됐대. 참 그건 나 그거야말로 가장 황당한 소리예요. 태극기라는 건 분단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질적인 요소의 순환이에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질적인 요소가 딱 고정불변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 자체가 순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된 걸 태극기하고 연관짓는 사람은 정말로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역의 음향은 고정불변의 어떤 확고부동한 쪼개진 이분법적인 사유가 아니라 역동적인 변환의 원리를 포함한 그 음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마이크를 안 써도 될 정도인데 그래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제
제가 강의만 해서 100가죽이 알배 본 사람이에요. 그런 아니 강의를 한 하루에 어떻게 예전 얘기네요. 7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7시간을 아침에 한 3강 전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100명이 넘는 강의, 150명 정도. 근데 그날 어떻게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150명쯤 되는 애들도 마이크로 없이 강의를 했는데 오후에 또 3시간 있는데 아침에 이게 톤을 올렸더니요. 이게 안 내려가요. 오후도 그냥 계속 150명 녹화하듯이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자고 났는데 100가죽이 땡겨요. 이게 왜 100가죽이 땡기지? 이게 100가죽 땡길 일을 안 했는데 보니까 강의 7시간을 했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제가 또 발성이 이렇게 목에서 깨끗거리는 게 아니고 되게 좀 배에다 힘주고 하는 강의 스타일이라 아마 심호흡을 계속 했더니 아, 나 100가죽이 땡기는 일이 있었어. 하여튼 그 나이롱 모가지라고 스스로 그러는 모가지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사회 보세요. 참 큰일인 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질 않아요. 뭐만 가리죠? 네 편이야 내 편이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좀 가까운 성향은 있어도 편 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도 아 그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틀린 거는 무조건 합리화를 해요. 자기 편은. 상대편은 무조건 아니에요. 이건 참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역사가 부러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피 흘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부러진단 말이에요. 뚝뚝. 아 이거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양극화가 문제인데 지역적인 사고방식에도 그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봐요. 음양 대입부터가 음양이라는 것이 고정불변이 아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나중에 변효 개념이 나올 때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의 변효가 나옵니다. 변화가. 이 속에 역동적인 상호 변환, 순환의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해명이 좀 조금 할게요. 그 기독교적인 사유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양극화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성하냐. 사탄이라는 것을 현실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놈은 사탄 같은 놈 그런데요. 그럼 사탄은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사탄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하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는. 자기만의 기준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하고 다른 것을 사탄 취급하는 그 사고방식이야말로 가장 비기독교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읽으셨겠지만은 장미 이름을 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에코, 움베르토 에코가 쓴 굉장히 훌륭한 소설인데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정독을 해보세요. 그 살인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게 범인이 수사입니다. 천도교, 천주교. 자기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죽인 거예요. 그 윌리엄 신부가 마지막에 그 살인자 그 수사를 딱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죠? 네가 가짜 예수다 그랬습니다. 네가 가짜 예수다. 너같이 네 신념만 옳다고 생각하고 종교적 신념이라는 그 성스러운 이름 아래 남을 죽인 것까지도 쉽게 생각하는 너야말로 가짜 예수다. 딱 지목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요, 현실에는요, 그리 절대하게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와 다르면 사탄 취급을 합니다. 엄청 큰일이죠. 그건 그런 사유는 기독교적인 사유도 아니고 제가 기독교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신이 우리 편인가 물으면 오바마가 그랬죠. 신이 우리 편인가 묻지 말고 내가 신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를 물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역적인 사고와 불교적인 유교적인 사고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그 요괴하고 보살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제 어른의 서유기라는 책을 썼는데 서유기를 완전히 수행기적인 관점으로 쓴 겁니다. 서유기는 그냥 손오공 여의공 휘두르고 짠짠 바라바라가 아니라 손오공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지혜에 당하는데 그래서 손오공이 천상세계를 막 뒤집어엎고 엎을 때는 인간이 자기 오만에 빠져서 사도로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손바닥을 못 벗어나고
결국은 파기해서 500년 고생을 하죠. 그게 좌절입니다. 그러다가 삼장법사를 만나서 경을 가지러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을. 그게 이제 정도로 들어선다는 건데, 딱 삼장법사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자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나와요. 장애물이 뭐가 나오느냐? 여섯 도둑이 나와요. 여섯 도둑이 나오는데 여섯 도둑 이름이 진짜 재미있어요. 안간이, 이청노, 비후의, 설상사, 신보노, 의견. 그 안이, 비설, 신의가 도둑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뜻. 그 다음에 이름은 안이, 그 다음에 안간이, 안은 본다, 기뻐한다. 이 귀는 듣는다. 그러니까 감각작용, 감정, 이걸 다 이름으로 삼고 있어요. 손오공이 그 여섯 도둑을 물리치고 출발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서유기 저자는 모르겠어요. 인간이 어떤 정말 올바른 길을, 인간답게 사는 올바른 길을 출발하는데 가장 첫 번째 장애가 감각기관의 유혹과 감정의 파도다. 딱 그걸 물리, 그걸 적절히 제어하거나 물리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며 살 뿐이지. 그럼 누가, 저는 가끔, 저도 그렇지만은 당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삶을 당하고 있지. 이 욕망에 끌려다니고 저 욕망에 끌려다니다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을 당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유 기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챕터가 제목이 서유기는 매트인데 회가 뭐라고 제목이 뭐냐? 심원귀정 육정무정이에요. 제가 한번 한자 심원귀정 제가 좀 어려워요. 뜻이 그렇습니다. 심원귀정 마음 원숭이가 귀정 정도로 돌아서니 바른 길로 들어서니 여섯 도둑이 자취가 없다. 여섯 도둑. 여섯 도둑은 안이비설신이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계속 훔쳐가는 여섯 도둑이 자취가 없네. 서유기 회 그렇습니다. 선호궁이 새 출발을 하는 게 정말로 참답게 사는 길을 찾아나가는 건데 여섯 도둑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육정이 자취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서유기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의 첫 출발은 감각기관과 감정의 파도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게 이제 서유기, 그런 식으로 서유기를 보면은 서유기에 많은 요괴들이나 나오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일을 추구하러 갈 때 중간에 만나는 장애들이 요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욕정마가 나오고, 제일 재밌는 건 삼장법사가 임신하는 대목이에요. 여인국에 갔다가 강물 떠먹었는데 강물이 그 임신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임신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참 재밌어. 남자도 임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여성의가 아픔을 좀 이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제가 EBS에서 강의할 때 그 방청객을 웃긴 얘기가 다 잘렸는데 그 중에 그 얘기도 있어요. 그 원래 신이 굉장히 공평한 신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을 시켰대요. 여성은 임신의 어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증은 다 남자가 느꼈대요. 통증은 여자가 안 느끼고 처음에 나눠줄 때. 그게 조금 이따 여자 통증도 우리가 갖겠다고 여자가 신한테 막 요청을 했대요. 그 공평하게 나눠줬더니 왜 그걸 자기들이 갖겠다고 하나 그랬더니 곤란한 사태가 생긴 게 아, 이 집 여자가 애를 낳는데 이웃집 아저씨 배가 아파. 아 그래가지고 여자가 갖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잘렸습니다. 그건 페미니스트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그렇지. 아, 그게 그런 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서유기가 재밌는, 아니 그냥 모험담뿐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른의 서유기라는 책을 제가 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그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유사라는 강은 거의 깃털도 가라앉는 강이에요. 배가 못 떠요. 모든 물건이 다 가라앉아요. 그걸 강폭이 700인가 되기 때문에 배를 안 타면 건널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건너느냐? 유일하게 뜨는 게 있었어요. 유일하게 뜨는 게 뭐냐? 사오정이 거기 요괴 노릇하면서 막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서쪽으로 진리를 찾아가던 승려들을 많이 중들을 잡아먹었대요. 중해골이 안 가라앉아요. 중해골이. 그래서 그 해골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로 강을 건넙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사람들이 실패를 했던 많은 뜻을 가진 분들이 해골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몸은 죽었어도 해골이 안 가라앉는다는 건 그 참 뜨거운 그 구도심이라든가 그것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죠. 거기에 그것이 삼장법을 건네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 성공한 이들만 빛이 나죠. 수많은 그 해골 역할한, 해골배 역할한 희생을 거친 고귀한 뜻을 가졌던 그분들의 희생, 그것이 배가 되어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을 건네게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참 저는 감동적으로 느꼈어요. 해골배, 해골배. 아, 우리 부모님부터 전부 그런 어떤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 길렀고 그런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서유기 뒷얘기를 풀었더니 어떻게 책이 됐어요. 연재를 하니까 저는 게을러서 말씀드렸죠.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저는 절대로 책을 계획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미룰 수 없는 걸 연재는 미룰 수가 없잖아요. 80회 연재라는 게 책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거기에 혜명이 집이 또 엉뚱한 데 나갔는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요괴가 어떤 요괴는 굉장히 쎄가지고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막 관세음보살을 원군으로 청해서 잡아요. 잡아서 막 요괴를 죽이려고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말려요. 야, 죽이지 마라. 왜요? 걔가 그 길을 좀 잘못 들어서 그렇지. 그릇이 괜찮아. 어, 그럼 머리 깎고 제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괴 가문에서 보살 가문으로 이적이 돼버려. 야, 이건 정말로 굉장히. 그러면서 손오공이 비아냥거리는 경우 있어요. 보살이 요괴인지 요괴가 보살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괴고 보살이고 한마음이다. 결국은 뿌리가 없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절대악이 없어요. 절대악이라는 건. 이 세상은 원래가 그래요. 신이 창조한 신은 절대선이죠. 신은 악이 없습니다. 악이 제로입니다. 악이 없는데 신이 창조한 세상에 어떻게 악이 들어왔을까요? 절대선인 신이 만든 세상에 어떻게 악이 들어왔나요? 악이라는 건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선의 결핍일 뿐이지 악이라는 게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양극화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간에 주역에도 음양 자체가 그런 역동적인 순환의 그런 고리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죠. 그게 음양에다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부터 시작해서 음을 세 개 겹친 부호를 이제 말하자면 팔괘, 저 제가 얘기한 건태이진 손감간곤 순서인데 순서는 제가 바꿨습니다. 이 팔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입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대입도 여기 뭐 가족관계 대입하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건곤 맏아들 제일 먼저 양이 나온 거, 그 다음에 맏딸, 그 다음에 가운 중간의 딸, 중간의 아들,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막내 딸. 그러면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야 돼요. 발은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남녀도 이제 대입이 돼요. 젊은 여자는 어디에 대입이 될까요? 젊은 여자? 막내 딸입니다. 젊은 여자는 막내 딸. 중년의 여자? 가운데 딸입니다. 노년의 여자? 장녀에 들어갑니다. 아주 늙은 여자는 어머니지. 그러니까 이거 더 마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고 장남은 장년 아니면 노년에 접어들어가는 남자, 그 다음에 중년, 소년, 젊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입이 이제 딸 개념에서 연령대로 이게 대입이 될 수가 있죠. 연령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입에서 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 가지 껍질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런 동물 같은 건 어디에 대입될까요? 거북이나 조개 같은 거. 거북이나 조개 같은 거. 그건 당연히 보세요.
양이 단단한 거잖아요. 사이에 보드라운 게 들어있는 거. 여기에 대입됩니다. 그렇죠? 조개나 거북이 껍질 단단하고 속은 보들보들한 게 들어있는 건 저희 들어갑니다. 거꾸로 속은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단단한 거. 속은 단단하고 겉은 부드러워. 감에 대입됩니다. 감에. 심박힌 나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옹이가 박힌 나무 같은 건 저기 들어갑니다. 옹이가 박.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우선 기본적으로 외유 내강, 외유 내강. 내가 외강 내유. 그 다음에 이거 배 큰 사람. 속이 위했잖아요. 배가 큰 사람이 거기 들어가요. 양. 그러고 그 하여튼 그렇게 돼. 그 다음에 고목나무. 겉에 있는 속이 빛나는 것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고목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역이 이제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되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뭐냐면은 옛날에 어떤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이걸 어디다 대입할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고층 빌딩 같은 건 옛날에 없었어요. 이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산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비행기나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는 우레 렌즈 진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르르 소리 내면서 지상을 달리는 거니까 우레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역이 어려워지는 것이 요새 새로운 문물들도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될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태를 만날 때마다 아 이건 어떤 물건 해도 젊은 여자라고 해도 젊은 여자인데 눈이 아주 특징적인 여자면 눈이 이제 불에 들어가잖아요. 불과 여자가 이제 결합된 그런 괴로 뽑아야 됩니다. 괴 중에서 괴를 이제 뽑는데 괴를 뽑는 작업을 한 것 치고 가장 직관적인 괴를 뽑는 것이 소광절의 매화점입니다. 소광절의 매화점은 점치려고 할 때 딱 눈앞에 떠오르는 탁 들어오는 물건을 보고 점괘를 딱 잡았어요. 점괘를 딱 잡았어요. 거기서 괴를 뽑아버려요. 그 젊은 여자가 있는데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반짝반짝했다. 그러면 젊은 여자니까 택괴고 눈이 드러나니까 불이다. 불에다 화재규 딱 뽑는다. 이렇게 뽑게 됐어요. 그런 것 그 어떤 사람들은 점괘를 뽑을 때 가다가 직관적으로 딱 모으서 가다가 자동차 번호로 점괘 뽑는 사람도 있어요. 숫자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요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입. 괴를 만드는 괴를 뽑고 그 다음에 그 괴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해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주역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설계표. 지금부터 이제 설계전을 부지런히 익숙하게 보세요. 마지막 설계전은 적어도 제가 얘기한 방위까지는 딱 보면은 방위가 생각나고, 아, 건에는 이제 뒤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얼음이 건에 들어가요. 얼음이 건에 들어가요. 그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어려운 거 많은데, 앞에는 적어도 괴 해석의 기본이니까 그건 딱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주역 공부를 적어도 하시면은 어디 가서 내 주역 공부 좀 했어 그래 괴는 좀 뽑으실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괴 뽑아놓고 이게 무슨 괴인지 모르면 참 곤란해요. 그렇지 폼이 안 나죠. 그 권위가 안 쓰잖아요. 괴를 뽑았는데 이 괴가 뭐더라 하고 그 괴부터 찾으면은 괴 이름, 그러니까 괴 이름을 아셔야 돼요. 괴 이름은 어떻게 붙이느냐. 건태, 이진, 손감, 간, 곤을 보통 괴순, 복기, 팔기, 차서 순서라고 합니다. 건태, 이, 여기서 저는 건곤, 뭐, 진, 손, 감, 이, 간태, 가족 그 관계 순으로 뽑았는데, 그러지 말고, 건태, 이진, 손감, 간, 곤이에요. 잠깐 쓸게요. 순서로 하면, 이게 잘 나오는 건가? 저는 이 제가 사실은 필체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이 화이트보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찍찍 미끄러져 써가지고 글씨가 폼이 안 가죠.
누구야? 보통 복귀 8개 순서는 이렇게 권태기진 손감각.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이걸 1, 보통 숫자로 나중에 권교시키면 이걸 2, 3, 4, 5, 6, 7, 8로 권태기진 손감각 곳. 요것을 이제 그 괴를 뽑으면 괴는, 건은 이제 자연에서 대표 상징이 뭐냐? 천입니다. 건은 천, 건천. 태는 연못이라 택이라고 이제 한자로 씁니다. 택. 택. 리는 파. 지는 우레. 손은 풍. 감은 수. 가는 산. 고는 땅. 요것이 자연에서 거시적인 상황을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괴 이름을 붙일 때는 요것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괴가 있다. 그러면 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건 산입니다. 산. 간괴거든요. 간괴. 양이 제일 막내 아들 간괴니까 이건 산.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화. 괴 이름은 산화, 비. 괴 이름은 따로 붙습니다. 산화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괴를 뽑으시면 위아래는 그냥 당연히 붙죠. 산화. 그 다음에 이 괴 이름이 뭔가를 딱 아셔야 됩니다. 산화비괴다. 화산역괴다. 거꾸로 화산역. 위에 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이 들어가면 요건 화, 산, 괴 이름이 역괴입니다. 이건 역괴. 화산역. 요 괴 이름을 아셔야 돼요. 화산역. 산화비, 택수곤, 수택절. 이렇게 위아래 괴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괴 이름이 딱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죠. 남한테 알려주더라도 아 이거 무슨 괴지? 그러고 찾기 시작하면 이거 권위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외우세요. 아니 하다 보면 외우시게 되고 나중에는 가능하면 이 괴의 64괴의 순서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 64괴 아, 배울 게 많죠. 물론 인터넷 들어가보면 64괴 조견표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 이게 위가 건이고 아래가 보면 이렇게 맞춰서 괴가 뭐 무슨 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64개 조견표를 뭐 책받침 같은 거에 코팅을 해서 딱 들고 다니시면 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위아래 이렇게 가로세로 맞추면 무슨 괴 딱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괴 이름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괴 순서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괴 순서는 순서 외우는 그 노래가 있어요. 64개 그 차서 가라고 해서 건곤 준몽 수송사와 피소축해 일대비 동인대 요겸해수 그 고림관에서 앞이 박군멍 대축이 대과감리 30비 함암도내 육대장 해가지고 상경 하경으로 나왔는데 상경에 30개 하경에 34개입니다. 그래서 30개 34개를 노래로 시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건곤 준몽 수송사 뭐 이렇게 해서 쭉 소리내서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폼도 나죠.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점을 치고서 아 이게 무슨 괴인지를 찾아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괴인지를 몰라서 아 그냥 괴를 다 써서 아 찾으려면 이게 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을 이제 좀 취미를 갖추고 공부 좀 해보시겠다 싶으시려면은 아니 하시려면은 괴를 보면 딱 이게 무슨 괴다. 아. 수풍전괴구나. 수풍전괴는 되게 몇 번째 괴쯤에 아주 몇 번째 괴쯤에 들어가지고 고기를 딱 피면은 고기를 찾을 수 있으면은 훨씬 쉽단 말이죠. 참조하기도 쉽고
그때 막 아니 혹시 자기 점 칠 때는 그때 꾸물거리고 한 건데 혹시 주역 점 쳤을 배웠으니까 좀 한번 점 좀 쳐줘 그러면은 아, 맨날 그 괴이름부터 몰라가지고 헤매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하기도 훨씬 나아요. 왜냐면 딱 보면은 무슨 괴다 어디쯤 있지 딱 찾으면 찾을 수 있게 요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그 다음에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60 설계전을 딱 외우고 나면 딱 점을 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대입을 할 때마다 자기 상황에 맞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늘괴라고 해서 꼭 하늘 어떤 때는 강건함을 대입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버지를 대입해야 될 때가 있고 뭐 이럴 때마다 다 대입이 자기가 점 치는 일에 따라서 대입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점사를 참조를 해요. 점사는 대표적인 해석이거든요.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참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점을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딪히는 일과 이 점사하고 상당히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이걸로 내 일을 어떻게 점을 쳐? 그럴 때는 스스로 점사를 참조하고 내가 적당하게 뭐 상황에 맞는 그걸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까지 해드릴 일이 뭐냐. 점을 어떻게 치느냐. 점을 어떻게 치느냐죠. 점 치는 법을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이 점 치는 법부터가 사실 문제입니다. 어떻게 왜 문제냐. 여기 이제 그 점 치는 법은 저 뒤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보면서 점 치는 법이라고 26쪽에 나와요. 점 치는 법. 본서법이 나옵니다. 본서법, 그 다음에 약서법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본서법이라고 하는 건 18견이라고 하는 전법인데 저는 이것을 아예 거의 무시를 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무시를 하느냐. 제가 EBS에서 강의할 때 이 전법은 내가 따를 수가 없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버렸어요. 왜? 점을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점을 쳐서 점괘 뽑을 때 양이 겹쳐서 세 개가 나오면 그건 양으로 적되 음으로 변하는 양으로 옵니다. 그걸 동요, 변요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본서법. 아니, 그냥 말로 설 이게 사실은 제가 산까지를 가져오면 좋은데 제가 워낙 본서법을 무시하다 보니까 산까지를 안 가져왔어요. 48개의 산까지를 만들면 딱 좋습니다. 혹시 점을 진짜 앞으로 치고 싶은 분은 산까지를 만드시면 좋은데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 제가 다음 시간에 산까지 만들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냥 본서법. 산까지를 만드는 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뜨개질 바늘. 뜨개 바늘로 만드는 제일 좋습니다. 굵직한, 약간 굵직한 뜨개 바늘 그 50개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건 제가 50개를 하는데 말만 설명드려도 돼요. 50개를 딱 산까지라 예전에는 서죽이라고 해서 서죽통이 있었습니다. 시초라는 뺑떼쑥을 다듬어서 길쭉한 선 꽤 길어요. 서죽이라는 걸 50개를 장만합니다. 50개 한 통에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죽을 50개를 딱 모아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맨 앞에 딱 걸어놓습니다. 부동의 태극이라고 해서 태극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는 안 써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안 쓰는데 의식적인 행위예요. 단지 없어도 괜찮아요. 49개만 가지고 점을 치는데 주역 점을 친다는 행위 자체가 점 치는 행위가 천지 운행을 본따서 점을 치기 때문에 점괘가 바르게 나온다는 그 또 어떤 그 주술적인 그 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운행을 본따기 때문에 태극의 부동, 부동의 태극, 근원적인 태극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딱 50개를 뽑아서 하나를 딱 걸어놓고 안습니다. 끝에 첨서부터까지 상관없어요. 점치는 거 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딱 하나를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49개를 무작위적으로 딱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 들어가지 49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그럼 딱 그래서 요걸 천책 왼쪽에 들어간 천책 요걸 지책이라 천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주에서 천지가 나눠지는 것을 합니다. 천지가 딱 나눠져요. 그러면 지책을 딱 내놓고 나서
지책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딱 낍니다. 지책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 손가락 사이에다 딱 낍니다. 늑한다 그래요. 그 뭐냐? 우주, 태극 딱 걸어놓고 천지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사람, 천지인. 천지인이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는 우주가 돌아갑니다. 이 세상 자연이 돌아가는데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요? 몇 박자로 돌죠? 온대지방은 네 박자로 옵니다. 추나 추동 네 박자죠. 네식도 없습니다. 자연의 운행. 요 천체, 요 지책은 여기다 놨습니다. 인책을 뽑았습니다. 지책 가운데 지책을 넷 쭉 덜어 나갑니다. 딱 덜어 나가면은 마지막에 나머지가 남습니다. 넷씩 덜어도. 나머지가 없는 경우는 치질 않습니다. 나머지가 넷이 딱 나오면 넷 다 나머지로 칩니다. 나머지가 그러니까 1, 2, 3, 4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마지막에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넷이 나오면 넷이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를 여기다 다시 낍니다. 여기다 낍니다. 그 다음에 지책도 똑같이 넷 떨어서 그 나머지를 여기다 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결과를 두고 얘기하면 첫 번째 딱 하면 이게 일변입니다. 일변. 18번의 변화를 거치는 지금 딱 태극 걸고 천지 나누고 천지에서 사람 끼고 그 다음에 나눠서 여기다 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지책을 또 나눠서 끼고 그랬죠. 그게 한 세 번을 하면 그게 3변이죠. 3변. 그래서 하나의 획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1변을 딱 거치고 나면 요 남아있는 숫자가 됩니다.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가 되느냐.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 남죠. 첫 번째 지책을 꼈으니까 하나 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네 개 아니면 1, 2, 3, 4가 다 남아요. 1, 2, 3. 1, 2, 3이 있고 마지막에 네 개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도 1, 2, 3, 4가 그러니까요,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그, 제일 많이 남는 경우가 1, 4, 4입니다. 1, 4, 4가 남으면 나머지 총수가 몇 개가 되죠? 9개가 됩니다. 그렇죠? 9개가 돼요. 나머지는 경우는 전부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전부. 그러니까, 그 4 아니면 5 아니면 9가 돼요. 그래서 아이고 보세요. 아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4개가 남은 것으로 한다. 일단 여전히 남아있는 산까지는 원자리로 되돌려놓고 이제는 오른손쪽의 산까지를 모아주고서 다시 4개씩 떨어낸다. 나머지는 또 가운데 손가락 사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세어 덜어내고 남는 산까지와 두 번째 세어 놓고 덜어놓는 산까지 수를 합하면 4개 아니면 8개이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를 뽑아놨었잖아요. 사람 상대하고 처음에 꼈으니까 4 아니면 8이 되는데 4 아니면 8이 되는 경우 중에서 하나를 끼면 5 아니면 9가 됩니다. 5 아니면 9가 됩니다. 한번 첫 번째 하면은 5 아니면 9가 됩니다. 그러면 5 아니면 9를 빼놓고 나머지를 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자, 5 아니면 9 남은 걸 요걸 다 빼놔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다시 모아서 똑같이 하늘 딱 나누고 다시 끼고 4씩 더입니다. 4씩 더입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해보면은 두 번째는 4 아니면 8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5 아니면 9가 남고 두 번째는 4 아니면 8이 남습니다. 또 세 번째 해보면 4 아니면 8이 남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5 아니면 나머지가 9개 남습니다. 두 번째는 4 아니면 8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4 아니면 8이 남습니다. 나머지가. 5, 9가 남고 4, 8이 남고 4, 8이 남습니다. 이랬을 때 요 세 번을 통해서 요 첫 번째 획이 음획인가 양획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3변을 세 번을 이걸 해야 하나가 결정됩니다. 여섯 획을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효, 두 효, 세 효, 네 효, 다섯, 여섯을 결정해야 되는데 세 번을 해서 한번 하면 요 첫 번째가 결정이 돼요.
번째 또 똑같이 하면 또 이런 것이 나와서 또 두 번째 여섯 번 하니까 이걸 18년이라고 합니다. 18변의 변화를 거쳐서 한 효가 결정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건 참아주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988이 나올 경우는 이걸 노음이라고 합니다. 노음. 음이 그게 다 다른 노음이라는 건 늙은 음이라는 뜻이라 양으로 변하는 음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 작은 건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쪽을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44가 나온 건 양이 나온 거죠. 988이 나온 건 음이 나온 거죠. 나머지는 섞입니다. 584가 나올 수 있고 948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만 큰 쪽으로만 세 개가 나온 경우 가장 작은 쪽으로만 세 개가 나온 경우 544가 나온 경우는 노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노양이라고 합니다. 988 많은 쪽으로 나머지가 세 개가 다 나왔으면 노음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긋느냐? 그럴 때 노양이 나오면 보통은 양 긋고 음 긋고 양 긋고 그러는데 노양이 544가 나온 양은 양인데 양이 극에 따라서 음으로 변해가는 양으로 봐서 노양이라 변효 동요라고 뭐 움직이는 그 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괘를 그을 때 그냥 양으로 이렇게 긋질 않고 이렇게 빈 네모를 넣습니다. 988으로 나와서 음이 됐다. 큰 쪽으로 나와서 음이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음효를 이렇게 넣지 않고 그때는 주역 이제 점괘를 그을 때 이렇게 요 양은 변해가는 양이에요. 이건 음으로 변해요. 요 음은 양으로 변해요. 동요라고 해요. 동요. 이거는 이제 아니 설명하기가 복잡한 것 같은 게 간단해요. 그래서 얘를 948이 나오면 어떨까요? 948? 948이 나오면 이건 양이에요? 음이에요? 예? 작은 게 결정을 해요. 홀수가 있는 게. 양이 하나죠? 음이 두 개죠? 그렇죠? 이쪽이 큰 건 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하나니까 이건 양입니다. 그냥 양이에요. 변하지 않는 양. 그 다음에 584가 나오면요. 음이 하나잖아요. 하나 있는 게 결정, 이건 음이에요. 그냥 음이에요. 이렇게 544가 나온 건 이렇게 변하는 양. 988에 나온 건 변하는 음. 그걸 동효라고 합니다. 동효, 움직이는 효. 동효 아니면 변효. 그래서 몇 효가 변했다. 몇 효 자리가 움직였다. 그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어디가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괴가 그냥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점을 치지 말려고 하느냐. 구가 나오려면은요. 나머지가 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 구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 꼈으니까 하나는 무조건 남아요. 구가 되려면 나머지 여기가 두 번째 나머지가 네 개가 그대로 남아야 되죠. 네 개. 세 번째는 네 개가 남아야 되죠. 그래야 구가 되죠. 나머지가. 그러면요. 1, 2, 3 남은 경우하고 4 전체가 남는 경우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구가 되는 경우가 5가 되는 경우의 3분의 1이에요. 3대 1입니다. 정확하게 확률이. 확률적으로 3대 1입니다. 왜? 5는, 자, 제가 설명했잖아요. 천책지책 나누고, 하나 빼놓고, 나머지 여기다 끼고, 여기다 끼고 하면은, 5가 되는 경우 하나하고, 하나, 셋 남아도 5가 되죠. 다음에 하나 남고, 셋 남아도 5가 되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둘이 남아도 5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셋 하나가 남아도 5가 되잖아요. 셋 하나, 하나. 그런데 9가 되려면 하나 하고 4가 남아야 9가 돼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9가 되는 경우는 두 번째도
우수리가 네 개가 전체가 남아야 되고 또 세 번째도 넷이 남아야 돼. 그건 3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양이 동요가 되는 경우가 음이 동요가 되는 경우의 3배다. 3배입니다. 이건 이상하다.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왜 양이 더 변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점이 그렇다 라고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믿겠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제가 EBS 강의할 때 이 점법 문제 있다, 못 친다, 내 안 쓴다 했습니다. 왜? 어떻게 양이 변효가 되는 경우와 음이 변효가 되는 경우의 3배인 점법을 설명도 이유도 없이 그냥 쓰냐? 이건 나는 납득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 뒤로 좀 말들이 있었어요. 저는 안 씁니다. 옛날 전법이 이렇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 왜 그러냐? 옛날 분들이 수학 실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확률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청대, 중국이 송원명청이잖아요. 청대인가? 임금이 상당히 수학에 밝아서 수학을 좋아하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 청대인가? 명대인가? 그래, 제가 기억, 신한테 물었어요. 사방 백리가 되는 나라. 정사면체를 그리고 사방 백리가 되는 나라에, 백리. 사방 십리가 되는 나라가 이 안에 몇 개 들어가니? 하고 신하한테 물었어요. 사방 백리가 되는 나라에 사방 십리가 되는 나라가 몇 개 들어가요? 예? 100개. 100개. 금방 나오죠. 10배는, 한 변이, 10배는 제곱하면 100개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신하가 뻔뻔하게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10개요. 10개요. 그랬습니다. 그 임금이 하도 한심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또 생각하니 또 10개요. 그랬어요. 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렇게 수학 실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수학 실력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게, 옛날 고전 주석을 하다 보면 병거 천승지국과 만승지국이 있어요. 만승지국. 병거라는 건 옛날에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전차 수리를 한다면, 전쟁에 쓰는 전차 병거라고 하죠. 천승지국과 만승지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자면은 만승 천자라고 그랬어요. 만승 전차를 만승 병부로 만승을 낼 수 있는 만대를 전차 그러니까 옛날 전쟁 수레 만승 천승. 아 그런데요. 사방 백리가 되는 나라를 제후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백승후국이면 방천리가 되는 나라를 천승을 낸다네. 변이 한 변의 길이가 10배인데 그럼 땅 넓이는 100배인데 수레 내는 건 10배를 내요. 10배.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 수가 지금도 돌아다녀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중국의 수학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중국에서는 0이라는 숫자를 안 썼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아시죠? 0이라는 숫자를 안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 0을 도입한 거는 수학에 있어서의 혁명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이에요. 0이라는 숫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0을 쓰시죠? 0이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 이 0이 나오면서 수학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자리 차지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영 하나 못하면서 쫙쫙 자리 올라가고 10배 되고. 중국은 한자로 다 썼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래서는 수학 실력이 안 늡니다. 안 늘어요. 수학 그 0이라는 개념이 인도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게 0이 불교에서 얘기한 공이라는 게 있죠. 반야심경의 공직실. 공이 바로 0이에요. 범어로 똑같아요. 범어가 수냐타. 수냐. 이게 범어로 공이고 0이에요. 숫자로는 0이고 그걸 불교 교리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해요. 공. 공과 0은 같은 범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건 요 혁명이에요. 아라비아 숫자에는, 아라비아에는 0이 없었어요. 인도에서 0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수학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그 0의 가치를 우리는 짐작을 못하죠. 엄청난 겁니다. 중국의 수학 실력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한 변이 10배면은 면적도 10배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임금이 참 한심했죠.
그러니까 이 확률 개념을 아마도 정확히 계산하는 분이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EBS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뜯어봐야 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싶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딱 3배예요, 확률이. 3배가 확률이라 좋아요.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죠. 아,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양의 변화가 극심한 거니까 양의 변화가 많아. 그러니까 3배해야 돼라고 누가 주석을 옛날에 어떤 분이 딱 내놨으면 내가 그 주석이 옳은지를 한번 검토해볼지언정 의심을 안 할 텐데 주석도 없어요. 그런데 3배예요. 그 이전법은 못 쓰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법의 효과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전법이 동전전법이에요. 동전. 동전 3개만 있으면 됩니다. 동전. 혹시 주머니에 좀 동전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아무도? 있어요. 그러면 동전 3개만 줘보세요. 이제 제가 복채로 걷어갈 거예요. 받아갈 것이. 아무 동전 3개만. 동전이 다른 종류의 동전이 하나 있으면 더 좋아요. 5개요. 다른 종류의 동전 하나하고 같은 종류의 동전 5개 있으면 딱 좋은데요. 혹시 있으세요? 6개 있으면 딱 좋은데 하나 다른 종류가 있으면 좋아요. 야, 주세요. 몇 얼마예요? 10원짜리도 하나 있는데 100원짜리랑 하나 있으신 분 누가 있으면 한 두 개. 자, 보세요. 동전은 어디서 쓰세요? 요즘 동전 다니는데. 네. 하나만 있죠. 100원짜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요. 저 전법을 이해하기도 쉽게 딱 동전을 치는 법을 딱 가르쳐 드릴게요. 자, 100원이 있어요. 그럼 동전에 우선 음향을 정하셔야 돼요. 그림 있는 쪽을 음이라고 할까요? 숫자 있는 쪽을 음이라 양 음향을 결정하세요. 숫자가 양이에요, 음향. 보통 음으로 많이 봅니다. 그림 있는 쪽을 양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양을 사람 있는 쪽을 양으로 보고 숫자 있는 쪽을 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자, 여섯 번을 이게 세 개니까 3변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3변을 한 번에 세 번. 어떻게 하느냐? 좀 폼이 안 나서 지금 문제예요. 동전 짤짤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거 흔들어요. 잘 흔들든지 그래서 잘 섞였다고 생각하면 딱 펴시면 돼요. 펴시면 펴면 지금 어떻게 펴졌느냐? 음이 두 개가 나, 음이 요거 두 개가 나오고, 아, 음이 세 개가 나왔어요. 숫자가 세 개가 나왔어요. 숫자가 세 개, 음이 세 개가 나왔으면 음인데, 이 음은 무슨 음이냐? 변하는 음이죠. 음이 그게 따라서 양으로 변하는 음이다.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냐? 아까 얘기했듯이 변하는 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음. 변하는 음. 자, 한번 지금 제가 걔를 전부 뽑아볼게요. 두 번째 또 합니다. 이번에는 양이 나왔어요. 양이면은 음인가요, 양인가요? 음입니다. 홀수계가 있는 게 결정합니다. 양. 그 다음에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양, 이번에도 양양 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음이네. 음이네. 그 다음에는 음이네. 양양음이니까. 양양음. 그 다음에는 음음 양이니까 양입니다. 양. 이건 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입니다. 양이니까 음. 홀수계 나온 게 결정을 합니다. 양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다 보여. 양양양이 나오니까 음으로 변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8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이 3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한 번을 결정했으니까 18번 하는 겁니다. 3개를 6번 던졌으니까. 그러면 이 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양, 양이면 화입니다. 리빼예요. 여러분 활개펴 보시면 건곤감리의 리죠. 그러니까 이건 화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양, 음이죠. 어? 양, 음이죠. 이건 수죠. 화수. 그럼 괴 이름은 화수 미제급입니다. 미제 화수 미제 미제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었냐? 변해입니다. 변해. 변해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요즘 풍경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편하겠어. 요건 어떻게 변하느냐? 음으로 변해요. 음. 음은 그대로 있어요. 불변. 이건 양. 음은 그대로 있고 양도 그대로 있는데 요게 음이었던 게 양으로 변해요. 양으로 변해. 그럼 괴가 변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양양, 음양양이면 이건 뇌입니다. 여기 보면 뇌, 진이죠. 뇌. 그 다음에 양양, 음이면 택. 그 판결 중에 택입니다. 택. 그러니까 택. 택입니다. 그래서 괴 이름은 요건 귀매입니다.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괴입니다. 귀매. 내택 귀매. 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래 이제 점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본괴. 요걸 미제괴는 요걸 본괴라고 합니다. 원래 변하기 이전에 본괴. 이것이 미제지 지자를 붙입니다. 미제가 귀매로 갔다. 미제지 귀매.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 득 점을 쳐서 득 미제지 귀매. 미제지 귀매를 얻었다. 그러니까 본괴는 미제괴고 직괴가 귀매괴인 점을 얻었다. 본괴가 미제괴입니다. 그 다음에 직괴는 귀매괴입니다. 요게 이제 점이 하나의 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점을 치느냐? 저 동요가 중요합니다. 동요가. 동요가 변화가 일어난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요 중심의 그,으로 점사를 많이 보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또 못마땅해서 또 안 쓰는, 이 점도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동요가 여섯 개가 다 동요면 어떡하죠? 동요가 세 개일 경우도 있고 동요가 없을 때도 있고 참 점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이 점을 많이 안 씁니다. 그리고 춘추 좌시전이라는 옛날 그 고대 점서가 아니 역사 공자가 정리한 춘추의 좌시가 전을 썼는데 거기에 점례가 나와요. 점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점례들이 거의 많은 경우가 한요가 변합니다. 딱 한요만 변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의 점법을 다산 정약이 복원을 해서 건곤괴를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한요만 변하는 점법이 원래 고대의 점법이라고 고증을 해서 복원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점괴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점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동요를 중심해서 세요가 변하면 변하기 전의 뭐 점사, 괴사와 변한 후의 괴사를 본다. 이게 복잡해서 저는 이것도 또 안 씁니다. 안 쓴다고 하면 제가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이 점법을 안 씁니다. 일본에 지금 점 많이 주역 책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하면 정말 점수가 깔렸습니다. 근데 대개 어떻게 치냐? 일본 사람들 다 한요만 변하는 점을 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한요 변의 점괴를 뽑습니다. 그러면 한요 변의 점괴는 어떻게 뽑느냐?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거기까지만 할 때 한요만 변하는 점괴는 어떻게 뽑느냐?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종류가 같은 다섯 개의 동전과 종류가 다른, 요건 빛깔이 다른 걸로 쳐요. 10원짜리가 하나 꼈습니다. 종류가 다른 동전 하나를 가지고 점을 칩니다. 그럼 여섯 개죠. 여섯 개를 잘 흔들어서 무작위로 흔들어서 손 안에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제일 아래부터 하나씩 펴입니다. 그러니까 차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음향은 결정됐죠. 우리가 숫자 있는 쪽이 음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요 다른 종류의 동전 있는 곳, 여기가 펴입니다. 요것이 하나. 그럼 요게 마지막에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 양, 음입니다. 양, 양, 음인데, 그러면 뭐 바로 볼 수 있죠. 양, 양, 뭐. 양, 양, 음입니다. 근데 음이, 마지막 음이 동전이 다른 종류였습니다. 여기는 변호로 쳐서 이렇게 그럼 정교가 됐죠. 그럼 보세요. 그럼 양, 음이니까 이건 수죠. 수. 여기는 양, 음이니까 뭐예요? 산. 수산. 건괘. 이거 참 건괘인데 이건 주역 4대 난괘 가운데 갑니다. 주역에서 제일 나오면 거지 같은 괘. 아주 곤란한 상황을 얘기하는 네 개의 괘가 있어요. 수산건괘, 상수몽, 아니, 수레준괘, 습감괘, 그 다음에, 택수골괘. 네 개의 괘가 여기 이제 나오고, 수산건입니다. 절름발이가 산을 넘는다는 괘예요. 근데 요것이 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요게 첫 번째가 변한, 요것만 변해요. 양. 양. 그 다음에 양,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양,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건 풍, 요건 점괘입니다. 풍산점. 점괘란 뜻이야. 풍산점. 그럼 요건 건지 점이라는 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점을 쳐서. 건지 점.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건 이 점법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 한요만 변하는 점을 치셔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고 점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냐? 상관없습니다. 저는 점치는 방식을 미리 결정하고 하면은 이것이 점치는 결과에도 저는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이게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다 저는 된다고 봐요. 저 아는 분이 상당히 점에 용하던 분이 있어요. 난리든 사람이 점에. 그런데 이 양반이 뒤늦게 다산의 주역사전을 봤어요. 정약용의 주역사전을 보면은 점의 경지가 다릅니다. 해석하는 법도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져가지고서 이 양반이 헷갈리기 시작해서 한동안 점이 안 맞더래요. 자기가 헷갈리니까 점이 안 되더래. 그 말을 믿거나 말건데 이 양반은 실전적으로 꽤 날리던 분인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내 점법을 이렇게 하고 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내 의식에 맞게 저는 점괘도 반영이 된다고 저는 믿으니까 그렇게 하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이 50계산까지로 하는 본서법은 저는 신용을 못합니다. 왜? 확률이 3배가 나오는 걸 설명이 없어요. 왜 양의 변화가 양이 변화가 되는 확률이 음의 변화가 되는 확률이 3배냐? 안 돼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이 전법은 저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막 방송에서 얘기해버렸으니까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는 아마 그 전법을 별로 쓰는 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째 그냥 이게 세 개로 해서 18변을 하는데 이것도 힘든 게 나중에는 변호가 여러 개가 나오면 점사를 참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점을 해석하기가 너무 고대요. 그래서 점 쳐놓고도 해석이 안 돼서 결국은 점을 쳤는지 안 쳤는지 결과를 찾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춘추자시전에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거의 그 전법을 쓰는데 한요만 변하는 점을 선택해서 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비교적 자기 실력에 맞게 점괘를 해석할 수가 있다. 나중에 점 이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은 주사위를 가지고 다녀. 육면체 주사위야. 아니 정육면체가 아니라 팔면 주사위가 있어요.
팔면 주사위. 이걸로 드르륵 굴려서 딱 맞춰버려. 그런 전복들. 하여튼 그런데 너무 그렇게 쉽게 치려고는 하지 않는 건 좋지만은, 좋지 않은데, 가능하면 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산까지를 가져올게요.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다 산까지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좀 그래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산까지에다 또 저 약속법으로 치는 법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산까지다 무늬를 새겨가지고 거기서 산까지도 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까지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다음 주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혹시 오늘까지가 이제 사실은 약간 나왔어요. 점치는 점 해석하는 법을 조금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점 해석하는 법, 그 점이 나왔을 때 1, 2, 3, 4, 5를 어떻게 맞추느냐, 요건 또 꼬리가 약간 나왔지만 그거 마치고 바로 번괘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괘로 들어가서 괘풀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미진하는 거는 좀 더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 하고 가려면 끝이 없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직접적으로 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유명한 일본의 점쟁이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 사람 점을 참조하는데, 그 사람이 해석한 어떤 점을 쳤는데 이렇게 했다는, 가끔가다 재미있는 점례라고 해요. 그 점예. 점례를 가끔가다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재미삼아서. 요 점을 쳐서 이렇게 풀었다. 그런 점을 가끔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직접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괘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